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인숙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 박인숙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는 예배 시간에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풀어서 말하면 정확하게는 사도들의 신조입니다.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크레도의 어원은 심장을 바친다라고 하는 코리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너무 앞서 나가서 그때 지금 한국 교회들은 그 우리가 그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아닌 새로운 사도신경을 갖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걸 제가 2003년도에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어른 교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외웠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씀하셔서 한 몇 개월 하다가 멈췄습니다. 새로운 사도신경은 저희 교수님이셨던 라치온 교수님이 만드셨었는데, 그는 원어 그대로 얘기하는 거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가 아니고 크레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도신경은 그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라고도 말들 했는데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이단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그 침례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안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말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너무 어이없는 얘기도 하나 들었어요. 한국의 보수적인 목사님으로 굉장히 요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는 개신교회가 있고 기독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신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이단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캐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뿌리가 기독교회, 기독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다라고 하는, 야, 진짜 이제는 목사들이 정말 신학이 없으면 여기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고 또 한국의 보수적인 분들이 막 쫓아가는 분들인데, 본인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걸 갖고 45분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신교회는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목사님이 뭐 본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예수님이 감동적으로 받으셨어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사도신경을 한 구절씩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묻지요. 그것은 당신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자가 네,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정하며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 완전할 전자에 능할 능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인생이라고 하는 제약 가운데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데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도 더 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왜 전능하신가? 자연을 만들고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그리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엄마가 슬피 울면서 부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어느 동네를 가서든지 자식 중 죽은 자가 전혀 없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을마다 찾아다닙니다. 자식이 죽지 않은 마을이 있는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죽음이 없었던 마을은 없었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부처님 어디에도 죽음이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참으로 맞는 말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뭐 임종을 많이 보셨겠지만 직업적으로 목사는 누구보다도 임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죽어서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진 예수 믿는 분들은 죽을 때 편안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심판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한 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똑같이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아니 우리 백성들에게 나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나를 보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단지를 보고 있었어요. 피라미드도 보고 스핑크스도 보고 태양신도 보고 개구리신, 나일강신 다 눈에 보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졌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존재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건 현재, 과거, 미래가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세상을 뛰어넘는 시간 외에서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이다, 불이다, 뭐다, 뭐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물이 그냥 열을 받으면 이 수증기가 되는데 이거 수증기가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딘가에 그것은 존재하는데 그 질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아예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시작되어지면 뭐 이 세상이 뭐 팽창했다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물리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딘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초파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초파리의 날개를 계속 잘랐어요.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그 새끼가 나면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랐는데 그러고 나서 그가 초파리가 좀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초파리는 계속 초파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이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죠?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한 몸인데 머리가 두 개 나오는 샴 쌍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도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도 인간이에요, 그죠? 원숭이가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것들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짐승이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생각하고 웃고 울고 고통을 알고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사라질 존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범죄케 하였느냐, 그것을 만들어 놓지 말아야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던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어요. 그들은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사람, 동물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다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걸작품이니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그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단 하나 할 수 없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안 볼 때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같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들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내 거고 자기가 가진 것도 내 거라고 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만 와도,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돌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쇄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글로 썼잖아요. 그럼 그걸 썼던 서기관들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그 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썼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쓴 그 펜을 갖고 다른 것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그냥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하잖아. 아도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뭐냐? 막 사람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그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이거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야훼예요.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는 야훼 하나님 이런 얘기하지만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는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기도문을 받고 기도하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기도문을 갖고 기도하던데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하나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좀 제대로 된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던진 말이 제자들에겐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에요. 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으로서 어부로서 살아왔던 이 제자들에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감히 부를 수 없는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는 그 시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목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 때 많은 기도를 할 것 없이 아버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우리가 육신의 자식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말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 그 자식의 마음을 아비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할 수 있어 없는 것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묶어두지는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들필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엽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것 가지고 조그만 지식 작은 힘 가지고 내 인생 나 믿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엿주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도 힘들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